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정경태 의원입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또 그 전에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검증을 여러 가지 또 의혹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 중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대부분 다 이 불기소 처분이 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민간인 사찰 부분을 포함한 그런 부분은 기소드리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 박형준 부산시장 딸 홍대 입시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이 초취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오실 분은 이 딸 홍대 입시 비리에 진언을 해주셨던 전 홍대 교수님 김승현 교수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인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기자회견하고 교수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딸 홍대 입시와 관련해 딸이 직계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응시조차 안 했다는 거짓말로 부산시 유권자들을 선택을 오도한 것은 명백합니다. 박 시장은 불기소 처분을 면제부 삼아 자신의 거짓말까지 용서받았다는 듯 여전히 아무런 사과 없이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1일 김승현 전 교수님의 증언과 자료를 공표해 당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딸 입시 비리 의혹 해명을 촉구하며 자녀 입적사, 홍대 입시 응시 여부 확인 등 박 후보가 모든 것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시 박형준 후보는 본인의 딸은 홍대 미대에 입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박 후보 선대위는 저를 비롯해 보도한 언론 등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박 시장의 딸은 1999년 1월 25일 귀국 해외 유학생 입시 전형에 서류를 접수하고 2월 5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이 홍대 입시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대 입시 비리 사건에는 개입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거짓말에 반드시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도 공식 사과 요구에 청탁은 없었다는 동문서답만 되풀이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김승현 전 교수와 보도를 한 기자들을 상대로 5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 제기를 왜 포기하신 겁니까? 이틀 전 김승현 교수님께서 박형준 시장과 배우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부산지법 첫 재판에 출석하던 했더니 박 시장이 소송을 포기하는 청구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사과도 없었고 거짓말로 부산시민을 기만한 것 또한 응당 사과해야 함에도 조용히 소송을 포기한 것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묻지마식 소송 제기였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소송이 너무 했다는 자기 반성인지 자신이 없어 포기한 것인지 그 어느 쪽이라 해도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의 행동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선대위는 거짓말은 물론 고발과 소송 등의 물타기로 국민을 속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과 국민께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히고 석고대죄와 함께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부산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어서 김승현 전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30년간 공직을 하고 올해 퇴직한 김승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공인인 부산시장 박형준의 후보 당시에 그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 규탄하고자 합니다.
아, 금년 3월경 부산시장 후보자로 자신의 딸 입시 부정을 은폐하려고 온갖 거짓말로 철저히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박형준은 이를 공론화한 본인을 비롯 여기 장경태 위원님 그리고 열린공감 TV 경기신문 등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억의 손배소를 제시한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는 진실을 호도하려는 박형준의 예비한 야비한 실수였다는 것이 이미 9월 9일 부산지검을 피고인 조사 때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본인이 제기한 박형준 딸의 입시 부정은 부산지검이 9월 9일 당시 홍대 입시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제기한 의혹의 모든 것이 사실임을 밝혀주었습니다. 박형진은 이에 자신의 고소를 실적 취하하는 총극을 빚었으며 그럼에도 박형진은 아무런 공식 사과를 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근래에 있었던 행안부 부산시 국정감사 때 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은 입시 청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입시 부정을 입시 청탁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입시 부정을 저절로 해줍니까? 청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미 소치아 내용을 알고 있던 의원님들이 묻는 질문에 소치아를 안 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국정감사장에서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장경태 의원님 그리고 열린공감 TV 경기신문은 박형준의 소치아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부동의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월요일 부산지원에서 박형준 소송 관련 1차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변호사와 내려가서 보니까 박형준은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는 청구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무런 대국민 사과나 자신의 그 과오에 대한 유침이 없이 빠져나가자 하는 야비한 수칙입니다. 저와 피고발인 측은 끝까지 박형준 입시 부정에 대한 거짓말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수많은 비리 의혹과 입시 부정 행위를 짊어진 박형준은 내년 부산 선거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시는 나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박형준 측의 거짓말을 편승했던 하태경 국힘당 의원 역시 공식 사과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입시부정 사건의 핵심인 입시부정 합격자들에 대한 아무런 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에도 특별 후임대학 때 특별 감사를 촉구합니다. 그 수십 명의 입시 부정자들의 졸업을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김승현 교수님을 비롯한 열린공감TV 등의 사과는 물론 책임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대로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가지 책임있는 행동을 저희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